지역 현안을 알기 쉽게 풀어줄 썰록 분석관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남일보 김기봉 취재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광주일보 윤현석 정치부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역 현안 분석관 썰록 오늘 다룰 첫 번째 현안, 뭐 아무래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네. 뭐랄까요,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19 얘긴데요. 예. 6주 이상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두 분은 현재 코로나 19 단계가 네. 어디 단계에 와 있다고 보세요? 뭐 심각 단계에 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수치상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 6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40명을 넘어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대구 경북 지역이 좀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90%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확진자나 사망자가.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광주 전남은 그러면 이제 약간은 아직까지는 뭐 심각한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심각한 단계라는 게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광주가 한 뭐 13명 정도, 그다음에 네. 전남이 4명이면 그렇게 크게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네. 이제 네. 그 6천 명인데 그러니까 주로 신천지 위주로 집단 감염 사태가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네네. 어저께부터 이제 그 증가 추이가 약간 곡선이 둔화됐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좀 지켜볼 일이고, 이제 광주 같은 전남,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감염자 수가 적긴 하나 네. 이제 그 신천지에 연계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뭐 지역사회 감염 그런 우려는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 지역사회 감염의 전 단계가 집단 감염이거든요. 네. 집단 감염이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우려까지는 아닌데 우려는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현재 중증 단계에 있는 환자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네. 뭐 이렇게 심각 단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심각 단계는 아닌데 네. 그래도 그 긴장의 고삐를 좀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광주시가 3월 4일부터인가요? 네. 지금 대구 지역 그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병상 나눔 연대라고 하나요? 네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받아들였잖아요. 네. 또 우려도 지역사회에서는 우린 충분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기도 하고 한데 두 분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일단은 지금 대구 경북에서 7명의 경증 환자가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 전남에서는 2명 지금 예. 현재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주 전남이 약간 상황이 대구 경북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요. 대구 경북은 지금 사실상 지금 현재 지역 의료 체계 갖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뭐 전문가뿐만 아니라 질본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 이제 확진자들을 나누는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중증과 경증을 또 구분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을 충분히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은 좀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특히 이제 광주 지역에서 대구 지역 확진자를 뭐 최대한 60여 명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산하고 최대 이제 추정한, 60명. 최대 60명 네. 추정하고 있는데 네. 네.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 광주 전남 지역에 의료 시설 및 의료인들에 대한 여유는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것은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리도 스페이스는 여지는 좀 남겨두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서 시장이 네. 대구 쪽 병상 나누면들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이후에 양림교회 그렇죠. 계단교회인가요? 네. 딱 나왔어요. 그러니 네. 그때 지역사회의 네. 걱정은 네. 혹시 네. 우리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늘면서 네. 혹시 우리도 수용하지 못할 단계에 접하면 어떨까? 예. 대구를 받아들이기로는 했는데 예. 이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재난 상황이나 그 거대한 위기 상황이 오면 특히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네. 의학적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 과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민 정서적으로도 치료할 치유의 단계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예. 예. 이를테면 이제 뭐 예. 그 이제 재난이 되면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한 행태를 보이게 되면 이게 사실 이 그 대책이 걷잡을 수 없이 겉돌게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계 없이 뭐 자치단체 이런 경계 없이 나눔하고 연대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이 재난을 이렇게 극복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는 그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고마워 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전남도, 뭐 광주는 지금 병상 나누고 있고 전남도는 지금 도시락을 보냈어요. 경북도로. 아, 병상 나누면 되려면 네. 도시락. 예, 도시락을 네. 보냈는데 네. 도시락을 제가 보니까 뭐 전복도 넣고 뭐 떡갈비도 넣고 지역의 어떤 특산물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서 경북도에다가 네. 지난 5일 날 보냈습니다. 먼저 보냈는데 그쪽 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뭐 네. 울기도 했다. 아, 감동해서 그래요? 울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들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미 뭐 전남도로서는 지금 마스크 문제도 있는데 마스크도 많이 보내고 지금 손세정제나 이런 것들도 대구 경북으로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굉장히 전 국민적으로 쪽으로 뭐 우려도 되고 굉장히 뭐 심란하기도 한 상황인데 네. 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뭐 희망적인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얘기해 볼게요. 마스크. 마스크. 아, 마스크 뭐랄까요. 이게 마스크에 대한 예. 일단 국민들이 줄을 서고 예. 또 한번 줄을 서서 사러 갔다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뭐 이렇게 화가 안 나려고 해도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예.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마스크가 하루에 한 500만 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1일 총 생산량, 그러니까 최대 생산량이 1,300만 개, 많으면 1,400만 개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2,500만 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추산하건대 마스크를 쓰고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2,6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60만 명이라고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이 하루에 마스크를 일회용 마스크를 한 개씩만 쓰면 이건 단순하게 그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네. 정부가 적절하게 네. 공급 체계를 어떻게 배분할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네. 정부는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켰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일 되면 내가 마스크를 못 살 것 같대. 그러니까 네. 가수요가 생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재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이 가수에서 사재기를 하니까 또 가수의 어떤 그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마스크라는 게 맨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홍보가 됐었어요. 마스크 그렇죠. 써야 된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홍보가 됐는데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면 마스크를 쓴 사람은 환자들이 마스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스크에 대한 지나치게 이 강조를 한 부분이 나중에 좀 이렇게 족쇄로 작용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사실 대통령제를 저희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이런 재난이나 혹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집중돼 있는 대통령이 적절하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때 굉장히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좀 탁상 행정적인 지금 몇만 개가 있다라는 어떤 통계만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을 좀 잘못 알았다. 네. 뭐 이렇게 보고요. 마스크 대란 조짐이 일어나자마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대만처럼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을 한두 개로 제한하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네. 근데 마스크 대란이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어제부터 이제 그렇죠. 엊그제부터 이제 한두 개로 제한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약국에서. 선제적 대응 전에 못했잖아요. 정부 관료 입장에서는 이걸 도입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자기들 나름대로 했겠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서 국민들의 네. 불안감을 누그러뜨려줬으면 이런 마스크 대란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어떤 그 방금 말했던 탁상행정, 선제적 대응을 못한 부분들은 네. 좀 질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부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이번 주 월요일이면 내일부터 포함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한다는데 사실 좀 그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사실 이제 이렇게 후진적으로 나눠주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행정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통장반장이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행정체계를 충분히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가 그러니까 앞으로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또 정부가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럼 이번에 사례를 들어서 어떤 국가의 재난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그 행정의 어떤 명확한 신속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말이 좀 격가지로 흐릅니다만 우리나라 진영 논리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비상적인 조치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배분을 한다 네. 그다음에 배급을 한다 이런 네. 것들을
마치 그 좌파 정권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측면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4.15 총선하고 같이 맞물려서 조심스럽게 자꾸 여러 가지 것들을 재단하고 그다음에 그 주판을 튕기는 과정에서 좀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그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네. 이 신천지 얘기가 계속 신천지. 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지역이 네. 가장 많은 곳이어서 사실 걱정들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 좀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 전남에서는 확진자가 광주가 13명 지금 현재까지요. 그다음에 전남이 4명인데 이 중에서 이제 대구하고 신천지와 연관된 케이스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국에서 마찬가지 신천지 환자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전남은 지금 전수 조사를 다 마쳤고요. 16,540명 정도 되고요. 네. 예, 광주는 지금 현재 한 2만 4천 명 정도 중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조사를 못 했고 나머지도 거의 이제 신도들은 1차적으로 전수조사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구 경북하고 좀 차이는 대구 경북에서는 거의 한 신도들의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그 확진자로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유증상자 중에서 이제 이 정도가 확진자가 나오는데 지금 광주 전남은 이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중에서는요. 그런다고 본다면 지금 집단으로 이렇게 퍼지거나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네. 좀 안전하다고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광주시가 추정했던 네. 명단보다 알고 봤더니 한 7천 명 정도가 부족한 명단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다시 그걸 네 차례에 걸쳐서 명단을 받았다는데 사실 뭐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같은 한 그 국가에서 사는 국민의 생존권을 생각한다면 생명권과 생존권을 생각한다면 신천지의 이런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신천지의 비밀주의를 좀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비밀주의. 신천지는 처음에 포교를 할 때 자기가 신천지 신도라는 걸 밝히지 않는답니다. 결국 이런 그 비밀주의들이 명단을 정확히 제출하지 않은 것과 결부돼 있어서 신천지의 어떤 그 불투명성을 이제 온 국민이 아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 광주 전남이 신천지세가 가장 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신천지 신도가 전체적으로 한 31만 명 교육생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광주 전남에 지금 한 5만 명 정도가 있다. 전국에서 뭐 가장 세가 센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한 6분의 1 정도인데 인구로 보면 광주 전남이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광주 전남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집회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이죠. 지금 한 2년 전쯤인데 1월 달에 금남에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눈으로 봤는데 3만 명이 모였어요. 아, 회사가 거기 있으니까 보셨겠네요. 그러니까, 네. 네네. 3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검은 양복 입고. 예, 그렇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3만 명의 숫자가 금남로에 모인 거죠. 근데 이게 신천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비밀주의인데 비밀을 하지 않고 이게 외곽으로 나온 겁니다. 외부로 공개적으로. 예, 공개적으로 자기 힘을 과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3만 명이라는 숫자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엄청난 숫자였고 그다음에 그 대부분이 젊은 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 신천지가 대단히 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기구나.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뭐 전남대학교 총학생 회장 뭐 선거 과정에서도 이 참여를 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신천지가 그다음에 지금 그 거리에 이 돌아다녀 보면 뭐 이 남녀 이렇게 짝을 이루어 가지고 포교를 하는 것을 저는 시내에서 심심치 않게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광주 전남이 신천지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좀 세가 좀 세다 이렇게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솔직히 이분들이 다 집에 안 가고 집단으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곳에. 모르는 곳에. 집단으로 한 뭐 10명, 20명씩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게 이제 나중에 사실 이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섭 시장도 얘기했지만 아, 공개를 안 해서 다시 보니까 7천 명이 또 빠졌더라라고 예. 또 다시 요구했다라고 예. 하는데 네. 우리가 봤을 때 네. 정말 이게 정말 정확한 숫자인 건가? 그리고 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 네. 같은 경우에는 발동 뭐 하기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대응과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이건 네. 뭐. 개신교하고 신천지하고 이단 논란이 있지만 이런 네. 그 종교 자유가 보장된 부분에 있었을 때 네. 함부로 어떤 그 국가의 권력을 네.
어떻게 뭐 과단성 있게 과감하게 이렇게 좀 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국가 권력의 남용 부분하고 같이 이 또 종교의 자유 부분하고 그렇죠. 접점에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놓고 봤을 때 그렇지만 국가 권력이 남 그 신천지 교도들이 과하다 싶게 느낄지라도 좀 과단성 있게 갔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용섭 시장이 좀 뜨뜻 미지근했다 이런 비판도 있고 예. 이재명 지사는 과단성이 있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대선 지지도 3위로 올라섰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는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그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대부분 이제 최종 판결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잃을 거 없는 사람이니까 네. 정치적으로 좀 너무 지나치게 갔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처는 저는 뭐 그다지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용섭 시장이 이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 아까 명단이 잘못됐을 때 검찰에 고발해서 경고를 했고 그 경고를 받자마자 신천지에서 다시 명단을 보내왔고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그 절차는 적절했다라고 보지만 네. 신천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강력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밀어붙여야 된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젊은 층들을 상대로 해서 이게 이 포교가 주로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점들, 뭐 예를 들면 어떤 기회의 박탈이라든가 어떤 빈익빈 부익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이게 지금 혼효돼 있거든요. 한마디로 섞여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섞여 있는 상황에서 뭔가 강력한 어떤 저 메시지 자체는 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종교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